자, 이 타이틀,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보셨죠? 사실요, 이 우리 자동차 산업만큼 우리 산업화 역사에 큰 역할을 한, 물론 지금 반도체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렇지만요, 이 자동차 산업만큼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산업,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70년대 수출을 처음 시작한 이래로 우리나라 수출에 견인차의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고요. 세계 각처를 돌아다녀 봤습니다마는 그 도시+ 도시마다 우리 국산차가 이 활보하고 질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끼셨습니까. 이 자동차 산업이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현대차 기아차 굉장히 애를 많이. 멕이고 있죠. 이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변화한다는데 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오늘 특집으로 한번 꾸며요다 지난번에 우리 하이투자증권에 코태봉 이사 모시고 얘기를 듣다가 너무 아쉬워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오늘은 아니야 아예, 아예 터서 한 40분 동안 특강 형태로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 자동차가 미래를 선도하고 또 투자자 여러분 어느 포인트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한번 지혜로워도 보는 시간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자동차 담당 에너리스입니다. 고태봉 이사 모시겠습니다. 오서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시작을 해보죠. 네. 에, 미래, 미래에 대한 비전 같은 것을 좀 보여주시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예, 뭐 오늘 한4 0분 동안 아마 숨가쁘게 좀 따라 오셔야 예.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변화가 사실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예. 일어나기 때문에요. 아까 반도체 산업하고 자동차 잠깐 비교를,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결국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려면 역시 또 반도체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ICT 인더스트리와 자동차가 이제 융합이 되는 시대입니다. 일단 먼저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방송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예. 저희가 자동차의 큰 변화는 네 가지로 일단 먼저 예. 추격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XEV라고 썼던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친환경차입니다. 저희가 예.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BYD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들이 내년부터 코나나 아니면 예. 우리가 지금 니로 EV로 항속거리 390 킬로 짜리 순수 전기 차가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일본은 퓨얼셀 FCV라고 했죠. 수소로 제가 보기에는 발전을 하고 그 발전한 걸로 전기를 충전시키는 FCV도 최근 들어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큰한 축이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각국의 규제, 그 다음에 또 인센티브라는 당근 이두 개로 필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옆에 가장 이제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거고또 가장 어렵기도 한 기술이 바로 자율주행 오토노머스입니다. 예. 이 부분에 저희가 인공지능, 통신, 반도체, 클라우드 서버 상당히 많은 개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팀쿡 즉 제가 애플 이제 CEO가 예, 오토노머스는 AI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최신 기술들이 다 집약돼야 예. 어, 저희가 시속 300km 이상 달리는 자동차에서도 저희가 에~ 시이 끊어지지 않는 뭔가 이~ 저~ 기술적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오토노머스는 어~ 저희가 뭐~ 실체가 있냐 없냐 논란이 많지만 (4차) 산업혁명 혹은 인더스트리얼 (4.0의) 축약판입니다 그게 예. 오토노머스고요 이건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기반은 어~ 저희가 (5G) 지금 저가 LTE 통신에 대해서 약 속도가 20배 정도가 빠르고요. 예. 그다음에 밀도로는 한 100배 정도가 높은 네. 5G 통신이 깔려야 구현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커넥티비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통신이 깔린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작업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역시 커넥티비티가 되고 나면 음. 저희가 우버, 리프트, 집카 뭐 그다음에 중국의 디디추싱 할거 없이 시가총액이 수십조 단위로 올라가고 있는 지금 선진국들의 어, 라이드쉐어링 쪽도 역시 커넥티비티의 일단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이네가지큰 파이가 한꺼번에 융합이 되면요 예.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리다 개념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통과를 했는데 아 트랜스포트 에저 서비스 즉 타스라는 개념이 이네가지 사분면이 다 통합이 되면서 예. 나올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아마 여러분들은 어 앞으로 검색을 해보실 때 타스 혹은 우리가 앞으로 이 트랜스포트를 넣느냐 아니면 모빌리티를 넣느냐에 따라서 타스 혹은 마스로 불리우는 예. 서비스인데요. 앞으로 미국 중국 유럽 할거 없이 전부 다 타스나 마스가 예. 자동차의 미래를 대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좀어려우셨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 번역을 해서 좀 올리면 좋은데 워낙 전문 용어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신조어를 만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 그냥 올려드렸습니다. 아무래 고태봉 이사에게 질문이 있으면요. 지금 전화. 문자 샵 #8181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대신해서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대신해서 고태봉이 이렇게 나중에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예, 자막 개념이 좀 어려우실 거고요. 특히 지금 보실 경우에는 야, 이거 지금 뭐 현실성이 있는 얘기야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잠 예. 보시면 제가 일단은 개념을 조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투자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4세대인 LT 통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뭐 속도 200km, 180km 달리다가 통신이 끊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지금 2021년도, 즉 선진국 위주로 통신다 깔리고 난 상태인 2021년도가 자율 중의 원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2025년도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존의 엔진들하고요. 그다음에 모터 배터리 위주인, 저희가 전기차 간의 코스트. 즉 비용 자체에서 어, 크로스가 일어날 시점이 2025년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까 네 가지 사분면 중에 결국 친환경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2021년도, 25년도를 거치면서 이런 J 커브 형태를 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 시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미 아, 우리가 미국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에서는 이때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실제 그래도 준비를 많이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 시기를 거치면서 결국은 우리가 도태가 되거나 저희가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실제 시장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2025년도에 노르웨이하고 네덜란드가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를 했고요. 예. 이제 2030년이 되게 되면 어, 굉장히 의외인데 독일이 내연기관 판매를 일단 금지하겠다고 하고 상원의원 통과가 됐죠. 예. 역시 인도 역시도 우리가 중국보다도 훨씬 모토라이제이션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어허. 30년부터는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하겠답니다. 인도까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 기사가 두개다 연속 나왔지만 2040년도에 프랑스하고 유로, 영국 역시도 예.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어허. 결국은 안갈 수가 없다고 라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시기가 올 거다라는 거고 지금 준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에, 아까 얘기했지만 네 가지 파일을 각 업체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시면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다이밀러 벤츠는 유럽계 업체 중에 가장 준비를 잘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예. 보시더라도 아까 그네 가지 사분면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25년까지 10개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말을 했고요. 예. 결국은 저희가 카쉬링 쪽인 측면에서 또즉 공유 경제죠. 우리가 지금 카투고라는 유럽 최대 공유 경제도 벤츠 소유입니다. 예. 그리고 마이 택시라는 택시 회사도 역시 벤츠 소유입니다. 예. 즉, 여기 라이드 셔링 쪽에서 거의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벤츠가 자율주행에서도 계속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가 대른보다이네 가지 사분면을 다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옆에 보시면 포드도 2021년도에 자율주행 차를 시작하겠다 그랬는데 전기차, 자율주행, 그다음에 모빌리티라는 게 결국은 이제 공유 경제입니다. 요세 가지에서 준비를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G.M.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잘아시는 LG 전자의 납품을 하면서 결국 저희가 전기차인 쉐보레 비볼트죠 전기차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메이븐이라는 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예. 카쉐어링 업체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 이대 자율 카쉐어링 업체인 리프트하고 아주 강한 전략적 제휴가 맺혀져 예. 있습니다. 그리고 a o a 라고 저희가 에, 실제 통신 쪽하고 이쪽에 저희, 이 전략적 제휴가 맺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어, 리프트와 제가 뭐 손을 잡고 최근에 구글의 웨이모하고도 손을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네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는 게 GM이죠. 그러네요. BMW 역시도 i넥스트라는 제가 브랜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분면에서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 현대자동차가 이네 가지 사분면에서 각각 얼마나 준비하고 있냐를 투자자 여러분들이 안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주가에도 일부 반영이 그렇죠. 돼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 왜밸류에이션에서 지금 PBR 0.5배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느냐? 예. 결국 여기에 대한 청사진이 선명하게 제시가 되지 않으면 아마 투자자 여러분은 계속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유럽이 아주 미국이나 중국에서 마켓이 떨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뭐 일고 그렇죠.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놔야 예. 결국 r d 로 저희가 돈을 쓸수 예. 있을 거고요. 또 이게 결국은 미래에 대한 준비에 그렇죠. 대한 재원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예.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피어 투 피어 즉 개인과 개인 간의 카슈어링 형태가 불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카슈어링 내지는 공유 경제다 얘기하 보면 굉장히 감이 안 옵니다 그렇죠. 실제 왜냐하면 우리는 택시 회사를 좀 보호해 주는 차원 음. 또 우리가 또 약간 속된 말로 나라시라는 제가 봐도 이 약간 어두운 저희 공유 경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laughs> 예.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간에 중국, 들어보 중국도 흑차라 그래 가지고요 하우차라고하우라고 하죠 음. 허우라고 우리나라 시하고 비슷한 부정적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디디추싱이라는 걸쭉한 회사가 탄생하고 나서 음. 리커창이 바로 제어받아 규제를 풀어버렸습니다. 음.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왜 지금 공유 경제에 대해서 어, 무시를하거나 속은 예. 야 이거 렌트카의 뭐 형태 아니야라든지 굉장히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이 부분은 서비스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하는 얘긴 거고요. 예. 지금 어, P2P가 합법화된 국가는 대부분 다그 침투 속도가 빠릅니다. 예. 자, 여러분 아시는 우버를 잠깐 보실 텐데요. 지금 우리가 타스 일점영 우리가 원래 처음에 카어링이라고 불렀던 부분이 바로 우버 엑스입니다. 예. 우버 엑스는 뭐냐면 아, 당신이 갖고 있는 차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서비스를 개방하면 앱으로 예를 들어 동행하는 사람의 앱으로 제가 보기엔 잡고요. 그래서 같이 태워주는 개념이 바로 우버 엑스인데요. 예. 이건 일반 택시보다 약 삼십칠 프로 정도 가격이 쌉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버 엑스를 통해서라도 공유경제를 경험을 했죠. 음. 그때만 해도 뭐이 타스라는 개념은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워낙 침수 속도가 빨랐고 어, 원래 우리 봉희 김선달이라고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고 뭐 사람들이 네. 타는데 그걸 재보게 합승을 시켜주고 돈을 우버가 받다 보니까 네. 저희도 거의 다뭐 어떻게 보면 사기꾼 정도로 생각했다는 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버 1.5라는 형태로 진화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아 알고리즘이 좀더 정확해지다 보니까요. 예를 들면 제가 압구정동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제 차를 타고 가는데 예를 들어 잠원동 흑석동 쪽에서 예. 동일하게 여의도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앱을 통해서 많이 잡았을 때, 예. 제가 잠원동이나 아니면 흑석동까지 도달했을 때 정확히 서비스하고 니드가 있는 사람과 예. 매칭이 되면요, 사람이 합승을 할수 있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되면 가격이 n 분의 1이 됩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 만 원이면 갈수 있는 거리인데, 그렇죠. 37%가 싸면 6,300원에 갈수 있겠죠. 그런데 예. 만약에 세 명이 동승을 한다, 그러면 예. 나누기 또 3이 되는 겁니다. 3,000원씩. 그2 원씩 2천 원씩 되는죠. 되는 거죠. 그러면 만 원에 이용할 걸 2천 원에 이용하기 때문에요. 예. 사실 여기서 공유 경제 무서움이 나타납니다. 예. 대부분 다 아까도 약간 아까 처음에 이제 화면에 리싱크 엑스에서 70%의 개체가 줄어든다라는 되게 파격적인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모든 소비자들이 경제적으로 행동한다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공유 경제가 아니라. 이게 결국은 타스 2 0 타스 3 0으로 진화되는 단계는 뭐냐면 결국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더깊혀집니다 아, 거기에 자율주행이 붙는 거죠. 그렇죠. ]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6 3 0 0원에0 0 0 0 0지 되는 코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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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운전자0 0 0트0 0 0그0 0 0 0 0 0 0 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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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 퍼블릭 트랜스포트, 즉 대중교통 수단보다 AV 타스가 더쌀 수밖에 없다는 라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우버가 꿈꾸는 세상은 결국 자율주행의 운전을 하되 공유가 되는 음. 타스 3.0을 하겠다는 거고요. 예. 이게 2021년도입니다. 음. 도입 시기가, 그러니까 예. 굉장히 잡아도 2021년 일 년도입니다. 예. 지금 2017년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왜 이렇게 타스 3.0으로 속도가 빠르냐면 바로 예. 우버가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그러면 그렇구나. 지금 아마 이저 보시는 분들은 야 기술이 그렇게 되겠냐라는 부분이 아마 분명히 질문이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좀 나중에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사분면 적에 먼저 전기차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언급을 하고 지나고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 아마 주식시장에도 전기차 관련된 주가 간질이 좀 들썩들썩 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예. 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이 약 2,600만 대 정도의 에, 연간 판매량을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 이 우측 풀 보시게 되면 갑자기 급진적인 규제를 합니다. 뭐냐면 2018년도에 NEV 즉 뉴에너지 비클을 8% 섞어라. 예. 19년도는 10%, 2020년은 12%를 섞지 않으면 예. 나머지 부분의 내연기관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굉장히 급진적인 어, 규제를 실시합니다. 예.

두 번째는 전기차를 섞어 넣어서 음. 포인트를 다량으로 획득해라. 아, 왜냐하마일지를 우리... 받아라. 그렇죠. 예. 탄소 배출권처럼 저가보각 다른 회사끼리 교환은 못합니다. 네. 결국은 세금을 내거나 전기차를 섞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예.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항속거리 음. 350km짜리의 전기차를 내놓게 되면 포인트를 5점을 받게 되는데요. 음. 이 5점은 1점당 저가차 10대를 팔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350km 이상의 전기차 한 대를 섞어 넣게 되면. 50대의 작업은 내용 기관을 팔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한국에도 굉장히 부담되는 게 뭐냐면 참 중국애들이 머리를 많이 쓴게 예. 이렇게 안 하면 설, 에, 저 벌금 내지 세금을 내거나 예. 아니면 전기차를 더 섞어내는 국가의 정책에 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네. 놓은 거죠. 그런데 한국 니들의 배터리는 안 돼. 즉 삼원계 배터리는 금지를 아, 시켜놨단 말이죠. 그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LG라든지 삼성의 배터리를 쓰고 싶지만 쓸 수가 없네. 결국 로컬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버린 네, 겁니다. 핵심인데. 그데 18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요. 네. 결국 1년 동안은 제가 해결을 못할 겁니다 아마. 어. 그렇게 되면 아마 아, 세금을 내야 되겠죠 처음에는. 그 세금이라는 게 영업 이익에서 세금 차감하고 단기 손익이 나왔을 때그 네, 지분법으로 또 들어오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감익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음. 예, 왜냐하면 전기차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규제가 얼마나 타이트한지를 이해하시다면 아마 아,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그러네. 이해하실 네. 거고요. 자또 하나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벤츠가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을 처음에 만들었던 가장 할아버지 격인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벤츠가 지금 IR 저에 내놓은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즉 하이볼티 볼티즈 배터리의 코스트가 떨어지는 속도하고요. 예. 그 다음에 컨벤셔널 파워트레인은 지금 엔진하고 지금 트랜스미션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이두 개가 결국 각국의 타이탄 레귤레이션, 즉 규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터보 차저뭐 우리가 EGR 그다음에 뭐 ISG 같은 복잡한 기계들을 막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코스트가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2025년도가 되면 규정이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요. 예. 이 규정을 넘어서기 위해서 애드하다 보면 부품이 너무 비싸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가격하고. 배터리 가격 떨어지는 속도하고 봤을 때딱 크로스가 일어난 시점은 2025년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한 7년 정도 그렇죠. 남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유럽들이 유럽 대부분 다 2025년도 30년대 내연기관 판매 금지가 동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음. 이유가 아, 이런 제가 봐도 레귤레이션 즉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정도 되면 뭐 전기차 하는 게더 싸게 먹힐 테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음.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면 수소연료전지인 예. FCV가 결국 더 예.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음. 아, 우리가 지금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게 워낙 예.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요. 이게 우리가 가장 지금 보면 제로백 즉 영서부터 백키로까지 속도를 내는데 2.39초밖에 아, 지금 가려져 있는데요. 예. 2.39초밖에 안 걸린다는 페러다이퓨처 그다음에 루시드 모터. 그다음에 넥스이브이가 아, 인수했던 유럽 업체인 니오. 예. 이게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저 니로브른크링에서. 예. 그다음에 미국 전기차 업체인 피스커를 인수한다면 카르마 모터스로 바꿨는데요 이네가지 하이엔드 지금 우리가 내연기관으로 따지자면 마치 우리가 뭐~ 보면 뭐, 뭐~ 그~ 페라리라든지 마세라티. 램보르기니, 마세라티라 예? 아니면 뭐~ 남북이니. 아~ 그렇죠 맥라렌 같은 업체들이 예? 다 중국 소유가 돼 있습니다 이미 그니까 유일하게 하이엔드가 테슬라입니다. 어허. 근데 그 역시도 우리가 텐센트가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그렇죠. 텐센 텐센슬라라고 비아냥을 거리고 예, 있죠. 슬라 예. 그러니까 텐센슬라라는 별명이 예. 텐센트가 대규모 투자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테슬라가 된 거지. 예.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EV 시대가 되면 중국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놓고 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전기 그래서 미국이 왜 도대체 전기차에 대해서도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느냐즉 중국이 너무 앞서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음. 굉장히 자잘하게 많이 붙여놨던 건 뭐냐면요. 이미 중국 자동차의 35%의 모터하고 그 다음에 인버터라든지 핵심 부품들은 다 중국 상하이드라이브라 e 업체가 이, 이 독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거의 9년 동안 적자를 중국 정부가 다 보존을 해줄 정도로 도와주고 대단하군요.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f a i 한 게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허.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샹그룹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배터리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a, A123라는 배터리가 납품하는 업체 보면 페라리 보이죠 맥라렌 보이죠 예. 벤츠 보이죠 예. 굉장히 하얀데 없이 납품하는 배터리 회사를 통째로 인수를 했고요 어허. 그다음에 48볼트의 고압 시스템도 완성을 해놨고요. 그다음 에 옆에 보이는 피스커 자동차도 이 완성 그룹 인수를 했습니다. 아... 즉 전기차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전부 다 인수를 했다는 거죠. 야... 그만큼 중국 정부가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방증하는 겁니다. 자 전기차라는 부분이 사실 이렇게까지 무섭게 다가고 오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자 그다음에는 어, 지금 이번에 핵심일 자율주행입니다. 예. 자, 되게 복잡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잘 따라오십시오. 예, #팔하나팔하나로요 파라나 질문 주시면 제가 좀 이따 구태봉 이사께 #팔일팔일로 질문 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좀 질문해드리고 또 선정되시면 책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예, 저희가 구글과 애플이 저희 자동차를 하겠다는 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아마 소장님 기억나시겠지만 저희가 이때도 구글하고 애플이 자동차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을 드리고 했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약간 내분이 일어나면서 제가 는 많은 제가 보기 고급 인력들이 일반 예. 자동차 업체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대응하는 저희가 디트로이트에 반란이 일어났다가 아, 작년 재작년 말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포드하고 GM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미국 업체가 둘이가 제가 봐도 계속 싸우고 있는 동안. 그렇군요. 지난 100년 동안에 가장 핵게모니를 갖고 있었던 유럽 업체가 난리가 난 거죠. 예. 왜냐면 야, 이 미국한테 모든 걸다 넘겨 주게 됐겠다. 음.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당시 가장 존경받는 아우디, 벤츠, BMW를 불러 모읍니다. 예. 그래서 결국 독일이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됐냐. 그래서 내놓은 결론이 뭐냐면 5G 오토모티브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통신을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음. 유럽이든 통신을 통합하죠. 왜냐면 예. 통신이 통합되지 않으면 유럽이 각국을 옮길 때마다 통신이 그렇겠죠. 끊어지거나 끊어지거나 예. 주체가 바뀌어 버리게 되면 자율이 끊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설명드릴 시어라는 라이브맵 회사를 인수합니다. 자, 그 시어부터는요. 잠시 네. 광고를 좀 듣고. 예, 그렇게 하시죠. 이제 다른 건다 생략을 해도 주, CM은 저희가 해야 돼서. <laughs> 알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들으시고요. 에, 고태봉 이사와의 자동차 미래에 대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